무너진 것도 두 개만 먹으면 된다 해서 오늘은 8개 정도? 아침에는 뭐 만들어 먹기도 귀찮고 다이어트도 할 겸 이런 식으로 먹는 편이에요. 아 그리고 저 아일랜드 식탁 샀어요. 짠. 저희 집 주방이 좀 작고 공간 분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오늘의 집에서 샀습니다. 그리고 저의 요즘 최애 힐링 프로그램 투게더 보면서 먹을 거예요. 요즘 이렇게 큰 페트병에 녹차를 넣어서 먹고 있어요. 이렇게 해서 먹으면 뭔가 녹차를 좀 더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. 오늘 블러셔 추천 영상 찍을 건데 얼굴이 좀 붉어져가지고 오랜만에 겟리프 트윈 패드 팩 붙여줄게요. 그리고 추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메이크업을 하고 촬영을 하는데 종종 메이크업을 궁금해해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간단하게 기록을 해보려고 합니다. 파운데이션 펴발라주기 전에 이거 더 프로페셔널 베네피트 거 사용해줄게요. 제가 메이크업을 하고 촬영할 때는 좀 즉흥적으로 메이크업을 하는 편이라 많이 어수선할 수도 있어요. 오늘 조명을 켜고 촬영을 할 건데 제 피부가 조명을 만나면 좀 심하게 반딱반딱거려가지고 파우더 처리를 좀 꼼꼼하게 해줘야 돼요. 이렇게 광을 싹 죽여주고 조명을 켜면 또 이런 윤곽이 잘 날아가서 평소보다 좀더 진하게 사용해줍니다. 저 여기 눈두덩 다 해주는 거 아시죠? 여기 이렇게 다. 요즘은 눈썹 결을 다 위로 올려주고 있어요. 이 컬러 사용해볼게요. 좀 흰기도 돌고 살짝 핑크빛이 도는 피치 컬러예요. 얘는 잘못 바르면 눈이 부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살짝만 사용해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이 펄댕이가 조금 올라가게. 그리고 이걸로 애교살도 해줄게요.
온도 쪽에는 왜 이렇게 펄이 잘 보이는 것 같지? 삼각존에는 다시 이거 쉐딩 사용해줄게요. 진한 컬러. 이 컬러로 아이라인 그려줄게요. 살짝 보랏빛, 자줏빛 또는 짙은 고동색 컬러. 저는 섀도우를 아이라인으로 사용하는 거 좋아하는데 이런 브로우 브러쉬 사용하면 좀 더 편해요. 요즘 눈 앞머리에 하이라이터 사용하는 거 예쁘더라고요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뷰러 찍고 마스카라 해줄게요. 립이랑 블러셔는 촬영하면서 바를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저는 촬영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같이 아침을 시작해봅시다. 세수하기 전에 손을 씻어줄 건데요. 이거 친구가 집들이 선물로 줘서 사용하고 있어요. 록시땅 버베나 리퀴드 솝 핸드 앤 바디워시인데 저는 비누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. 향도 좋고 보기에도 좋아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저도 집들이 갈 일 있으면 이거 살까봐요. 그리고 이거는 저번에도 보여드렸었던 라노아 비누. 저번 거 다 쓰고 요즘은 숯비누 쓰고 있어요. 얘는 이제 요즘 너무 더우니까 피지량이 늘잖아요. 또 마스크라도 써야 되는 날에는 피지가 진짜 차다 못해 뚱뚱 부는 느낌이라 모공도 좀 넓어지는 것 같은데 얘가 피지 관리랑 또 블랙헤드 없애는데 좋다 해가지고 사용해보게 됐어요. 거품도 살짝 까맣게 올라와요. 숱이야 뭐 피부 정화나 노폐물 흡착 이런 걸로 유명해서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요. 막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블랙헤드가 점점 옅어지는 것 같아서 꾸준히 사용해볼 생각이고요. 저는 무엇보다 모공 관련 제품들 사용하면 좀 건조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있는데 얘는 건조함 없이 피지를 잘 잡아줘서 좋았어요. 저도 코팩을 쓰긴 하거든요. 그런데 요즘처럼 더울 때는 피지량이 많아져서 코팩을 자주 하기에는 자극도 많이 가고 귀찮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데일리로 케어해줄 만한 제품이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지성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고 피지랑 블랙헤드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. 제가 이번에 카페에 갔는데 거기 자두 에이드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도 자두청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자두. 조금 더. 그리고 아까 반 남겨뒀던 레몬을 짜줄게요. 이렇게 놔두고 이제 병을 세척해야 돼요. 이 정도? 오. 저 바본가 봐요.
딱 맞아요. 대박. 이렇게 반나절 정도 있으라고 하던데, 여름에도 그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. 예쁘다. 좋아한다. 아, 깜짝 놀랐어. 뭐라고? 향긋한 냄새 나지 않아? 심상치 않은 향이 난다. 좀 날라갈 거야. 난 충분히 이것도 충격적이야. 저거부터 막 그냥.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약을 넣어주는 거지, 그치? 찍어서 먹어. 기분 좋아. 배불러. 구하러 오기 좋을 만한 식물도 팔고 거길 도전해봤습니다. 나는 2단계. 저 요걸로 땅콩 2단계, 3단계 같이. 근데 여기는 무조건 부먹인가 봐. 감사합니다. 진짜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맛있어? 맛있어. 고기 좀 해. 어, 뭐야?